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ArrayList라고 하는 이 Collections Framework의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ArrayList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rrayList는 Collections Framework의 여러 구성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Collection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의 사용법을 익힌 것만으로도 이번 시간에 건진 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설령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차차로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니까요.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ArrayList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Collections Framework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ArrayList처럼 이 각각의 주요한 Collections Framework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 사용 방법을 하나씩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ollections Framework의 가장 큰 어떤 구성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Collection이라고 하는 것과 맵이라고 하는 가장 상위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자, 이것들을 다 묶어서 collections framework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collections framework 아래에는 collection과 맵이라고 하는 가장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 아래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격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set과 list와 queu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ap이라든지 queue라든지 list, set 하위에는 또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밑에 있는 걸 보면 방금 보셨던 것과 똑같은 그림인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list 아래에는 ArrayList, Factor, Linked List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이 들어있고요. set 아래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리스트 중에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ArrayList죠. 보시는 것처럼 ArrayList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이 Collections Framework의 한 구성 요소는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ArrayList는 이름 뒤에 리스트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리스트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예,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구성 요소로는 Factor, Linked List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HashSet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성 요소는 예, ArrayList와 같은 동급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set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ArrayList와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그 얘기는 뭐냐? HashSet은 set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rrayList는 list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이 전체적인 그림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따라서 적당한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배열과 비슷한 것을 찾고 있고 하지만 배열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그 바운더리 또는 담을 수 있는 값의 수가 자동으로 증가될 수 있는 형태의 컨테이너 또는 Collections Framework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리스트 안에 있는 ArrayList나 Factor나 Linked List를 중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예, 중복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컨테이너를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은 리스트가 아니라 바로 set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hashset이나 linked hashset이나 tree set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것은 자, 이 리스트라고 하는 요 안에는 자, 이렇게 방이 있으면 이거 배열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1번 방에 1이 들어가고 2번 방에 또 1이 들어갈 수 있고 3번 방에는 2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근데 set 같은 경우는 1번 방에 1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그 데이터가 1이라고 하면 더 이상 추가되지 않고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를 입력하면 그 2라고 하는 값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또 2를 넣으려고 하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되고 3을 넣으려고 하면 그때 추가가 되는 형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set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해시셋이나 트리셋이나 링크드 해시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키밸류 형식의 저장 방식을 갖고 있는 컨테이너가 필요하다면 맵을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들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각각의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잘 이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 각각의 이 컨테이너들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이 카테고리, 리스트, 셋, 그리고 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